보통 그런 질문을 받으면 공식적인 답변을 해야 되나 아니면 진솔하게 얘기를 해야 되나를 가지고 어디에 쓸 건지를 물어보는데 EBS에서 가장 원하는 대답이 진솔한 대답을 원한다 그러시니까 왜 내가 EBS 수업을 하는지를 얘기하려면 저는 학교 선생님이 아니에요. 학교 선생님이 아니면 무슨 한마디 한마디를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게다 광고성으로 느껴질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그런 사설 교육기관에서는, 뭐라 그러지? 그런 원제를 가지고 애들한테 얘기하는 느낌이에요. 스스로가 좀, 나는 떳떳하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떳떳하지 못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아쉬움, 그런 안타까움이라는 게 항상 존재했는데 EBS는 공교육기관이잖아요. 제가 학교 선생님은 아니지만 공교육에서 제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강의는 아니니까. 그건 확실하니까. 그건 학생들도 이해를 해줄 테니까. 진심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어떤 수학적인 태도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 진짜 누구나 만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조금의 의심도 없이 나의 마음에 있는 모든 생각을 다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좀 뭐라 그랬지? 그런 장치가 나한테는 돼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EBS라는 이 프레임 자체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진실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그 생각. 그래서 EBS에서 내가 학생들에게 얘기하는 것만큼은 정말 학생들이 다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 그러면 진짜로 그냥 농담으로 했던 얘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수포자라는 단어가 분명히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그거를 EBS에서는, 현실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하는 겁니다.